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아이고, 닉네임이 신당동 해폭탄이네요. 저도 신당동 사는데. 저는 대구 신당동 사는데. 일단 찾기로 뽑았기 때문에 먼저 귀마가 진출해서 양귀마죠. 양귀마 공략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명포 놓고. 중앙 조리 걸렸으니까 일단 찾기로 확보해보고 있습니다. 찾기로 확보하고 밀어 더 볼까요? 단계 더 볼까요? 밀어 더 볼까요? 단계 더 볼까요? 단계 더 볼까요? 밀어 많이 더가지고 단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단계 더 보겠습니다. 밀은 수도 있는데 단계 한번 더 볼게요. 단계 이게 다 당겨온다는 거죠. 밀고 밀어서 바꿔먹겠습니다. 상도 중앙으로 나가야 되니까 요렇게도 둘수 있습니다. 요렇게 둘 수도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통 제가 밀어 포지 많이 뒀죠. 이 영상 많이 올려놨는데 요번엔 단계 포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먹고요. 네, 저희 집이 지금 신당동입니다. 상위 진출해서 이제 상으로 이렇게 때리는 상으로 때리고 바로 먹을 수 있죠.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 신당동입니다. 이 국물 먼저 틀었네요. 이제 먹고 먹었을 때 포가 차를 걸겠다 이런 건가요? 먹어봅시다. 먹으면은 건다. 또 봅시다. 동성로요? 자주는 안 갑니다. 자주는. 자주는 안 갑니다. 네. 포가 차를 걸고 쓸면은 이제 먹겠다 그런 거네요. 자켓 하고 합시다. 이제 뭐 말을 먹든지 별로 졸로 먹겠다 그런 의도죠. 이제 양 부분을 할게요. 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졸달라고 하고 포가 말을 친다. 사로 먹는다. 마가 뜬다. 공격할게요. 먹고 갑시다. 일단 오빠 잡고 모르고 마가 떠서 포를 걸고 살을 걸고 원래 본집이 그쪽입니다. 현대백화점 바로 이제 건너편 그쪽인데 여기를 오시네요. 이 마가 포를 먹고 차가 먹었을 때 병을 조를 먹어도 되고 마가 살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먹지를 모아줘. 뒤 차가 죽으니까 여기를 먼저 때리고 갑시다. 포가 먹지를 모아줘. 차가 차를 먹어버리니까. 포가 이제 넘어갔네요. 일단 오빠 잡고 부르고 공이 올라오면 또 장거리 차가 죽습니다. 공이 틀어야죠. 공이 틀어야 되는데 공이 이쪽 틀어야죠. 공이 틀면 이제 마가 뜨면서 자포 양빵 거는 자포 양빵 마이 자리 왔는데요. 조를 먼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먹겠다 이런 의도인데 일단 먼저 먹어보죠. 포 먹고 포를 못 먹죠. 상으로밖에 못 먹습니다. 어디 차를 먹네? 뭐야 이거? 상으로 먹으셔야 되는데 차를 먹으래. 병부터 먼저 먹을게요. 얘는 어차피 죽어 있잖아. 죽어 있으니까 그냥 얘부터 먹었습니다. 죽어 있는 애죠. 장군이라서 차가 못 움직입니다. 이러면 이제 먹었을 때 상으로 먹겠다 그 의도네요. 먹고 합시다. 이제 먹고 할게요. 먹 상으로 먹겠죠. 포를 못 먹습니다. 포를 포니까 그죠. 포를 먹으면서 장군 치면서 2차를 먹겠다 그건 안 되죠. 포를 못 먹으니까 이제는 이게 넘어가서 장군 좀 조심해야 됩니다. 2차가 죽기 때문에 그런 수를 좀 조심해야 되고 일단 오빠 장군 먼저 불러놓고요. 상이 빠지면서 이제 포가 이제 장구 치는 그런 맛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이 한번 진출해 볼게요. 상이 진출하고 이쪽에 사가 없으니까 2차가 진출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공략을 하는 죽이고요. 자 진출하겠습니다. 달라고 먼저 해볼게요. 차가 반대로 가서
먹으면 차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먹고요. 일단 먼저 먹고. 다음에 차 이런 자리 가면은 장기 끝나죠. 이런 자리 가서 꼬리 가겠다고 그러면 그지 끝나지 않을까. 일단 뭐 마가차를 걸었으니까 차가 먼저 빠지겠습니다. 차가 먼저 빠져. 요 자리 빠져볼게요. 붙겠다고 한번 가봅시다. 차가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있죠. 장구 치는 맛이 있으니까. 요 차가 요렇게 장구 치는 거, 요 차가 요렇게 장구 치면 될 겁니다. 요 차가 요렇게 장구 치면은 돌 수밖에 없을 때, 아,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 장구 치고 이 장구 치면 못 막지 않나요? 이 장구네. 이 장구 치고. 오빠 장구니까 이렇게밖에 못 가죠. 그 다음에 요 장구 치면 그냥 갔는데요. 못 막죠. 여기밖에 못 갑니다. 그죠? 이 장문에 갔죠. 이제 앞 장문에. 요 자리 뭐 요 자리죠. 뭐 이 자리 장구 치면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막을 방법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차가 이 자리 왔을 때 만약에 포로 이렇게 막으면은 포로 때려버리거든요. 먹으면 이제 외통이죠. 여기서 좀 막을 방법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공을 만약에 먼저 털어버리면 여기 장구 때려버리거든요. 사로 받으면은 여기도 딱 장구 때려버리고 먹었을 때 뭐 여기 뭐 이런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넣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